오히려 메이크업이 잘 먹게 도와주는. 저도 진짜 몇 통째 리필을 갈아 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두 개 따로 살 필요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똑똑한 아이템이야. 제가 어떠한 립을 두 통째 썼다? 그럼 말다한 거예요. 코랄 잘 안 받으셨던 분들 요거 한번 써보세요. 안녕하세요, 문캉입니다. 이때만 되면은 제가 찍는 영상이 있죠. 바로 올 한 해 정말 잘 썼다 하는 저의 찐템들만 모은 2023 뷰티 연말 결산 영상입니다. 제가 영상 시작하기 전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아마 몽독자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제가 올 한 해 미치도록 자주 언급했던 뭐 리얼베리어의 익스트림 크림이라던가 하트퍼센트의 도트무드 립펜슬, 에스쁘아의 뭐 더브로 밸런스 펜슬 등등등. 이 친구들은 제가 작년 2022년 연말 결산 영상에서 이미 언급을 했던 제품들이더라고요. 근데도 저는 한 놈만 패기 때문에 여전히 너무너무 잘 쓰고 있지만 패스를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광고로 만나게 됐던 제품들도 제외를 하기로 했는데요. 물론 제가 찐으로 효과를 보고 이 제품들은 정말 몽독자들에게 진정성을 갖고 소개를 시켜드려도 되겠다 하는 제품들만 보여드린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정말 혹시 모를 이만큼의 형평성을 위해서 네, 빼기로 했어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릴 제품이 20가지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게 정말 포인트만 쏙쏙 집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스킨케어 제품부터 시작할게요. 짠! 이거는 너무 많이 보셨죠? 웰라쥬의 리얼 히알루로닉 블루 앰플입니다. 얘는 그냥 속건조 많이 있다 나는 건성이다 하시는 분들 그냥 사세요. 사시면 됩니다. 그만큼 속건조를 너무 잘 잡아주고 즉각적으로 수분 공급을 팍 해주거든요. 게다가 제형도 정말 묽어서 저는 두 번, 세 번 레이어를 해주는데도 뭐 전혀 얼굴에서 이렇게 끈적인다는 느낌이 없고 뭐 화장이 밀리거나 하지 않아서 진짜 스킨케어 단계에서 꼭꼭꼭 써주고 있는 제품이에요. 수분 공급을 정말 잘해주는 베이직한 템이지만 없으면 안 되는 아주 기본에 충실한 그런 앰플입니다. 다음은 짠! 요거 더마펌의 수딩 리페어 토닝 세럼입니다. 아시죠? 요거 없으면 저는 올해 말할 세럼이 없어요. 그만큼 정말 제 영상에서 자주 등장했던 제품인데, 결에 미친 저 같은 결친놈에게 깐달걀 같은 피부결을 선사해줬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결에도 효과를 정말 많이 봤지만 전체적인 색소 침착 개선에도 정말 효과를 많이 봤고, 제가 요즘 확 빠져있는 레티놀의 대체제인 바쿠치올이라는 성분이 가득 들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딱 이 모공, 뭐 탄력, 이런 안티에이징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라서 아마 제가 피부결에 그렇게 효과를 많이 보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피부결 중요시하는 분들, 그리고 좀 고른 이런 피부톤, 환한 피부톤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짠! 다음은 메디앤서의 콜라겐 팩입니다. 2023년은 저에게 콜라겐을 빼나고 논할 수 없는 해인데요. 그만큼 콜라겐을 먹기도 했고 바르기도 했고 붙이기도 해봤을 만큼 정말 빠져 살았는데, 정말 다양한 브랜드의 콜라겐 팩을 써봤지만 제 돈 재산으로 가장 많이 최다 구매를 했던 브랜드가 바로 이 메디앤서더라고요. 제가 영상에서 가장 많이 보여드렸던 제품이 그 파란색 포어 라인인데, 그건 여름에 정말 쿨링감이 어마무시하고 이 겔이 엄청 두껍거든요. 잘 마르지도 않고 뭐 홍조도 너무 잘 완화시켜주고 그래서 잘 썼는데, 최근에는 또 이 새로 나온 요 신상 이 카밍 라인을 정말 잘 쓰고 있어요. 저처럼 콜라겐 팩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민감성이신 분들은 요거 써보셔도 정말 만족감이 크실 것 같아요. 다음은 짠! 이거는 일소의 코팩입니다. 이것도 정말 많이 보셨죠, 구독자들? 제가 이거 여름에 미치도록 많이 썼는데, 그래서 제 코에 있는 모든 피지가 정말 다 뽑혀나간 그런 희열감을 줬던 제품이에요. 우선 무엇보다 자극이 1도 없고요. 정말 이 BNA가 확실하게 이 코에 있는 블랙헤드가 뿅뿅 빠져나가는 게 다 보여요.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에 두 번씩은 썼던 것 같은데, 저는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이젠은 뭔가 저한테는 아쉬워요. 그래서 요 모공 수렴에 대한 이젠은 잘 안 쓰고 일제만 쓴다 하는 거. 대신 요걸 쓰고 나서 모공 타이트닝을 위해서 요 넘버진의 3번 결 세럼 팩을 같이 이렇게 잘 써주고 있어요. 약간 저한테는 환상의 콜라보 같은, 환상의 듀오 같은 느낌으로 쓰고 있는데, 이렇게 한번 써보시면 코 정말 맨들맨들해지고 화이트헤드, 블랙헤드 정말 많이 완화되실 거예요. 다음은 뷰티 디바이스예요. 바로 짠!
다들 예상하셨죠? 이것도 메디큐브의 부스터 힐러인데 올해 가장 잘 썼던 기기, 뭐 제가 뷰티 디바이스를 거의 보여드린 적이 없지만 그만큼 거의 유일하게 효과를 많이 봤던 제품이 아닐까 싶어요. 이 부스터 힐러의 가장 큰 특징은 스킨케어를 손으로 할 때보다 더 잘 흡수를 시켜준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어려울 거 하나 없이 평소에 내가 쓰던 스킨케어 그냥 발라주고 얘로 윙 흡수시켜주면 끝이니까 손이 정말 자주 가서 그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단계별로 있는데 저는 이제 한 4단계까지는 조질 수 있을 만큼 아주 웬만한 경지에 좀 이르렀고요. 근데 최근에 나온 요 메디큐브 부스터 프로의 이 부스터 힐러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요거 올인원 제품으로 쓰느라고 요거를 훨씬 더 많이 써보고 있지만 어쨌든 여전히 이 부스터 프로 안에 있는 부스터 힐러 기능을 잘 쓰고 있다. 정말 그만큼 손이 자주 간다. 다음은 선크림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스킨앤랩의 하이베리아 프레쉬 선 로션입니다. 요건 제가 작년에도 꾸준히 잘 썼던 제품인데 여전히 잘 쓰고 있고요. 제형감이 정말 묽어서 딱히 선크림, 되직한 선크림을 바른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묽은 로션을 바른다 정도의 느낌이라 그냥 편하게 데일리하게 바르기 정말 좋아요. 저는 워낙에 화장하기 전에 스킨케어나 선 제품을 뭘 바르냐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특히 선크림이 유분지다거나 되직하면 화장이 다 밀려버리는 요인이 되거든요. 근데 얘는 정말 촉촉하고 오히려 메이크업이 잘 먹게 도와주는 그런 베이스를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서 특히 건성분들에게 더 추천할 수 있을 만한 선크림이라서 이 스킨앤랩 선로션도 저 연말 결산템에 살짝 쿵 넣어봤습니다. 이제는 메이크업으로 살짝 넘어가 볼게요. 구독자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바로 요거 정샘물의 에센셜 스킨 누더 쿠션. 저는 페어라이트 색상 사용 중입니다. 요거는 진짜 365일 중에 360일 정도는 제 가방 속에 있었던 그런 쿠션인데요. 윤광이 정말 예쁜 쿠션이고 피부 표현을 너무너무 예쁘게 만들어주는 제품입니다. 이게 적당하게 커버력도 있고 피부 표현이 우선 너무 예쁘니까 올해 초까지는 이거 하나로 아예 집에서부터 바르고 나갔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제 피부톤이 한 톤 이렇게 올라가면서 가장 밝은 색상인 이 페어라이트도 저한테 조금 어둡고 노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집에서 바르진 않고 수정용 쿠션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수정용으로 쓰기에도 너무너무 좋아요. 잘 뭉치지도 않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덧발랐을 때 뭔가 다시 화장을 한 것 같은 그런 깨끗한 피부 표현을 다시 만들어줘서 정말 정말 애용 중입니다. 얘가 나온 지 꽤 된 제품인데도 어쨌든 올영 상위권에 항상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재구매를 하는 중이다. 저도 진짜 몇 통째 리필을 갈아 끼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너무너무 제가 애정하는 제품입니다. 다음 쿠션 한 개 더 보여드릴게요. 얘는 에스쁘아의 프로테일러 비벨벳 커버 쿠션 뉴클래스 바닐라라는 색상입니다. 얘는 방금 보여드렸던 정샘물이랑은 또 느낌이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세미매트한 피니쉬인데 엄청 얇게 밀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커버력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피부 표현이 뭐 두꺼워 보인다거나 텁텁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정샘물은 컬러가 조금 아쉽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이 바닐라 색상이 제 피부 한 19호 기준에 너무너무 예쁘게 착 달라붙고요. 되게 맑은 상아빛으로 올라와서 요즘 쿠션 중에서는 얘가 정말 손이 자주 가요. 네, 혹시라도 건성분들 중에 저는 얘는 조금 저한테 건조한 것 같아요. 조금 잘 뜨는 것 같아요 하시는 문독자들은 제가 요 바로 직전에 올렸던 영상 화장 절대 안 뜨는 5가지 방법 을 올렸었는데 그거 보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니까 꼭 한번 보고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것도 올해 안에 정말 잘 썼던 쿠션이고요. 다음은 짠! 이거는 르부아의 메이크업 스펀지입니다. 요거는 물을 적셔서 파운데이션이랑 함께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매트한 제형의 파운데이션보단 좀 묽거나 한 중간 묽기의 파운데이션이랑 가장 잘 맞았어요. 진짜 제가 몇 개 구매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파운데이션이랑 얘를 쓰면은 웬만큼 그냥 대충 두들겨도 한 중간 이상의 그런 완성도는 나오는 그래서 얘가 괜히 메이크업 치트키템이 아니구나 싶었죠.
그리고 얘가 가격이 5개인가 6개 3,000원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데일리로 매일 자주 쓰는데도 6개 5개 3,000원이니까 가격 부담도 정말 적고 어쨌든 메이크업의 퀄리티를 좀 확 끌어올려주는 그런 제품이라서 파운데이션 자주 사용하시는 문독자들은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는 메이크업 도구예요. 다음은 짠! 요거는 더샘의 커버 퍼펙션 펜슬인데요. 여기 글씨가 다 없어요. 2차로 지금 몇 달째 연명 중인지 모르겠지만 매일매일 써도 정말 극소량밖에 안 쓰기 때문에 뭐 닳지를 않더라고요. 우선 뭐 더샘 컨실러 말해 뭐예요. 너무 잘하는 거 우리 다 알지만 그래도 특징을 설명을 드리자면 얘가 우선 정말 얇게 밀착되는데 또 픽싱을 빠르게 해줍니다. 그래서 고민 부위에 그냥 몇 번 쓱쓱 그어주면 커버는 그냥 바로 되면서 지속력은 또 어마무시하게 오래 가기 때문에 저는 진짜 매일매일 정말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얘는 밖에 외출했을 때 그냥 쓱쓱 가려주기 너무 편하고 뭔가 용이하니까 파우치에 넣고 수정용으로 사용하기에 정말 정말 편리합니다. 짠! 요거는 라네즈의 파우더인데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제품이죠. 얘는 파우더계에 정말 센세이션한 그런 똑똑한 제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수분감이 있으면서도 입자가 정말 고운 그런 가루 타입을 좋아하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제품들은 제품력은 좋아도 그 가루들이 폴폴 날리는 게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딱 열면 고무마개로 한번 막혀져 있고 가운데 막 촘촘하게 칼집이 나 있다 보니까 이렇게 살짝 누르면 그 칼집 사이로 가루들이 퐁실퐁실하게 극소량만 올라와요. 그래서 양 조절해주기 정말 너무 편하고 필요한 만큼만 꺼냈으면 된다는 게 너무너무 똑똑했고 특히나 갖고 다니면서 대참사 일어날 일 없잖아요. 가루 막 여기저기 다 쏟아지고 그럴 일이 없어서 참 여러모로 정말 똑똑한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짠! 이것도 더샘의 커버 퍼펙션 립 펜슬이에요. 제가 갖고 나온 거는 6번 오트랑 1번 니어인데요. 방금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 이 더샘이 이 컨실러 펜슬 이런 걸 참 잘해요. 얘네들이 입술에 진짜 얇게 올리는데 올리자마자 딱 풀처럼 딱 하고 밀착이 되거든요. 사실 오버립 막 집에서 열심히 그리고 나갔는데 밖에 나가서 좀만 수다 떨고 뭐 먹기만 하면 지워지는 애들 정말 짜증났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지속력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지워질 일이 잘 없더라고요. 이 1번 니어 색상이 제 입술 컬러랑 정말 비슷해서 자연스럽게 오버립을 그려준 다음에 이 6호 오트로 약간의 그림자 효과를 주는데 이 궁합이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진짜 데일리하게 쓰기에 딱 좋은 컬러 게다가 펜슬이 정말 끝에가 얇아가지고 저한테는 극극 호인 부분인데 얇게 내가 원하는 그 라인에 딱 맞춰서 그릴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다음은 에스쁘아의 더브로 컬러 픽싱 카라. 저는 베이지 색상 가끔씩 사용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우선 이 에스쁘아의 이 더브로우 라인 다 너무너무 제가 진짜 찐으로 애정이에요. 사실 제가 웬만하면 브로우는 염색을 하는 편이라서 브로우 카라를 매일매일 사용하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염색했던 컬러가 어느 정도 빠져서 다시 제 눈썹 컬러로 좀 진해졌을 때쯤 딱 바르고 있는데요. 얘가 컬러 체인지 장난 아니고 발색도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이거를 그대로 발라주면 조금 과하게 묻을 때도 있어서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은 스크류 브러쉬에 얘를 옮겨 바른 다음에 탁탁 색깔을 염색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진짜 자연스러우면서도 엄청 빠르게 컬러 체인지를 해줍니다. 근데 이런 브로우 카라가 진짜 뭉침 현상이 좀 심한 애들이 있거든요. 뻣뻣하게 굳거나 근데 그런 것도 1도 없고 뭐 흰색으로 변한다거나 뭐 없이 아주 깔끔하게 컬러를 잘 염색을 시켜줘서 얘 정말 오래 잘 썼던 제품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요거 노베브의 슬림 엣지 듀얼 아이라이너. 저는 요즘에는 이 피칸 브라운을 정말 정말 잘 쓰고 있어요. 이게 듀얼 라이너라서 한쪽은 이렇게 펜슬 라이너고 요 반대쪽은 붓펜 라이너거든요. 그래서 두 개 따로 살 필요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똑똑한 아이템이야. 얘가 그리기도 너무 편하고 정말 지속력 개쩔탱이라서 이게 정말 작은 디테일이고 제가 설명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 붓펜 라이너 쪽은 조금 도톰하게 생겼고 이 펜슬 라이너는 좀 얇고 길쭉하게 뻗어 있어서 뭔가 이 그릴 때 되게 잘 그려져요. 그래서 이 요상하게 너무 이 그립감이 좋은 요 디자인을 잘 뽑아가지고 진짜 그냥 손이 정말 데일리하게 잘 가는 라이너입니다. 얘 너무너무 잘 썼어요. 이제 아이 팔레트 소개시켜드릴게요. 진짜 제가 고민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제가 고른 건 요거 클리오의 프로아이 팔레트 25 나른한 발바닥입니다. 사실 이런 톤 니 쓰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기에 톤들이 약간 애매해요. 근데 뭐 굳이 따지자면 조금 더 쿨톤이 많은 것 같긴 한데, 근데 또 이 아랫줄은 웜톤들이 써도 무방할 정도고, 뭐 글리터나 이 가장 베이스 환한 색상은 어떤 톤이 사용을 해도 크게 뭐 상관은 없다. 좀 중간 톤들이 많다고 생각되는 팔레트예요. 사실 처음에는 조금 애매한 팔레트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너무 손이 자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에 좀 텁텁한 느낌의 노란 웜한 컬러들이 한 개도 없더라고요. 사실 저는 눈에 텁텁한 느낌이나 노란기가 많이 섞인 웜한 컬러들을 올렸을 때 진짜 눈이 답답해 보이고 되게 촌스러워 보이는데, 그런 컬러 하나 없이 조금 뮤트한 컬러부터 쿨한 컬러, 예쁜 코랄 색상, 다양한 애교살 글리터까지 다 있어서 진짜 그냥 별 생각 없이 막 바르기 좋더라고요. 게다가 얘 가루날림 없이 입자도 엄청 곱고 좀 버터리하게 올라가서 조색하기도 정말 편하다라고 느껴졌던 제형이고요. 그리고 또 신기했던 건 어떤 컬러를 베이스로 까냐에 따라서 웜한 느낌을 내기도 쿨한 느낌을 내기도 해주는 되게 신기하고 오묘한 그런 팔레트라서 이 팔레트를 생각해보니 가장 자주 썼더라고요. 그래서 올해의 팔레트는 얘로 꼽아봤어요. 다음은 깜빡 속눈썹입니다. 제가 오늘도 붙이고 나왔는데요. 제가 올해 조금 특별한 일이 있다거나 이렇게 영상을 찍는 날에는 이렇게 가닥 속눈썹을 한 네다섯 개씩 붙이곤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확실히 화면에도 잘 나오고 사석에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눈화장 되게 오늘 뭔가 예쁘다, 되게 또렷해 보인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깜빡 속눈썹, 가닥 속눈썹을 재구매 중인데,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9mm랑 10mm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눈 전체에 다 붙이지는 않고 가닥 속눈썹을 때에 따라서 한 그냥 적당하게만 힘주고 싶다 했던 한 3개 정도, 오늘은 조금 풍성하게 붙이고 싶다면 한 6개까지도 붙여서 눈매를 또렷하게 만들어주는 편이에요. 근데 정말 자연스럽고요. 붙였을 때 눈에 피로감도 없고 컬링이나 뭐 컬러 모든 면에서 너무너무 만족스럽고, 청담샵에서도 정말 많이 쓰는 제품이라서 이것도 올해의 속눈썹으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이제 블러셔랑 립만 남았는데요. 이 블러셔랑 립이 가장 어려웠어요. 왜냐면 너무 다양한 제품을 써보기도 했고 너무 예쁜 것들도 많고, 저는 뭐 하나만 주구장창 발랐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섞어가면서 바르는 걸 워낙 좋아해가지고 그래도 꼽았습니다. 블러셔는 요거 바로 비바이 바닐라의 프라이밍 벨치크 글리머라는 색상이에요. 요런 컬러인데 이 가운데 음각이 다 패였을 정도로 제가 정말 데일리하게 가장 손이 많이 갔던 치크더라고요. 얘는 흰기가 조금 있는 핑크 컬러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와중엔 또 약간 차분한 베이지 톤을 한 방울 정도 넣었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팝한 컬러, 너무 쨍한 핑크 컬러가 아니라 약간 분위기 있어 보이면서도 좀 생기 정도 돋궈주는 그런 핑크 컬러라서 진짜 어떤 메이크업에 어떤 날에 올려도 정말 데일리하게 잘 스며드는 컬러더라고요. 사실 독특한 컬러를 뽑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어떤 메이크업에 올려도 자연스럽고 조금 튀지 않는 그런 블러셔잖아요. 근데 얘가 완전 딱 그런 놈이더라고요. 또 좋았던 건 저는 블러셔를 좀 많이 두껍게 올리는 편인데, 그렇게 두껍게 올렸을 때 피부가 1도 텁텁해 보이는 거 없이 오히려 애기 궁둥이 같이 진짜 예쁘게 모공을 메워줘요. 그래서 얘를 올리면 컬러도 예쁘게 올라가지만 이 볼의 느낌도 정말 뽀용하게 피부 표현도 잘 살려주는 제품이다. 얘는 크게 톤에 구애받지 않는 핑크톤이라서 올 한 해 제가 정말 정말 잘 썼던 컬러예요. 그 립은 무려 3개나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제품은 요거 데이지크의 크림드 로제 틴트 로즈 크림이라는, 안에 수분감은 있지만 마무리는 조금 뽀송한 그런 타입이에요. 요런 느낌의 방금 보여드렸던 글리머랑 비슷한 느낌으로 좀 차분한 베이지 한 방울 떨어뜨린 핑크 컬러예요. 그래서 크림 로즈라는 색상명이 그냥 그대로 딱 구현되는 그런 색상입니다. 얘는 제가 언제 제일 많이 쓰냐? 바로 베이스 립 컬러로 정말 자주 썼는데요. 얘도 제가 지금 두 통째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어떠한 립을 두 통째 썼다? 그건 말다한 거예요. 그건 정말 자주 썼다는 뜻이거든요. 얘가 어떤 립에 베이스로 얹어도 두 번째로 올리는 색상이랑 되게 잘 맞아떨어지더라고요. 차분한 컬러라서
요거 올해 정말 사랑했던 컬러예요. 그리고 다음은 아워글래스 빠질 수 없죠. 제가 요것도 색상별로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임펄스 이 미친놈이야. 너무너무 예뻐. 얘는 요런 장밋빛 컬러인데요. 진짜 조금 고혹적이고 매혹적인 느낌이 물씬 나는 약간 쿨한 장밋빛. 근데 분위기 있게 쿨한 장밋빛이야. 그래서 얘 하나만 두껍게 올려도 예쁘고요. 요 방금 보여드렸던 로즈크림을 베이스로 바르고 그 위에 요거 임펄스 올려도 진짜 그 깊이감이 어마무시해요. 그 전반적으로 이 아워글래스는 글로시함, 그 반딱반딱거림이 되게 되게 예쁜 제품인데 사실 지속력이 조금 똥이에요. 이거 한두 번 뭐 빨대를 문다거나 밥을 먹으면 광택감이 빠르게 사라지기 때문에 사진 찍을 때 막 그냥 뭔가 친구를 만났는데 오랫동안 뭐 밥을 먹을 계획은 없어. 그럴 때 딱 발라주면 예쁠만한. 이 아워글래스 라인들은 여전히 제가 너무너무 손이 자주 가고 있는 제품이라서 광택감 면에서도 좀 독보적인 애가 아닐까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임펄스 미쳤어. 너무 예뻐. 그리고 마지막 립. 요것도 진짜 고민 끝에 넣었습니다. 얘는 타르체 마라쿠제 쥬시 립 스트로베리라는 컬러예요. 얘는 제가 진짜 조금 민망한데 지금 새로운 제품이 시켜서 오늘 도착 예정이거든요. 네, 다 썼어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긁었어야 돼. 얘는 제가 코랄이 잘 안 어울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 얼굴에서 형광등을 빵 켜주는, 왠지 모르겠어요. 너무 신기한 좀 핑크 코랄이에요. 얘는 아워글래스보다 이렇게 번떡번떡한 느낌이 덜해서 좀 데일리로 바르기 편한 느낌을 받았어요. 게다가 얘가 약간 립밤 같은 느낌이 더 있어서 좀 편하게 입술 위에 그냥 쓱쓱 발라도 뭐 발색은 발색대로 잘 되고 보습도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좀 더 데일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촉촉이 립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얘가 많이 웜한 코랄이 아니라 저 같은 여쿨라도 충분히 형광등 켜주는 핑크 코랄이라서 코랄 잘 안 받으셨던 분들 요거 한번 써보세요. 이 스트로베리 컬러 진짜 톤 구애받지 않고 너무나 예쁘게 잘 표현되는 색상입니다. 그래서 조금 컬러를 다양하게 요렇게 추천을 해봤는데요. 요 세 개 다 다른 컬러지만 다 한 통 이상은 비워낸 컬러들이라서 아, 이 정도면 내가 정말 자부심을 갖고 보여드려도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영상이 다 끝났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제가 오늘 이 20가지 제품을 쫙 추리면서 보니까 뭔가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들을 추천했을 때 영상도 막 생각나고 문독자들이 써보고 언니 이거 너무 좋아요, 이거 너무 효과 많이 봤어요 했을 때의 그 기분도 막 생각나면서 아, 내가 참 올 한 해도 좋은 제품을 많이 만났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예쁜 제품, 효과 좋은 제품 찾을 때마다 우리 몽독자들과 열심히 공유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